되게 희치하긴 하지. 고속도로에서 걸어가요? 5만원 번더면 돼. 택시 불러서 가죠. 버스를 탈 일이 없습니다. 처음에 너무 다행이다 하다가 다행히 겪다 살았으니까. 못 봤던 넷플릭스를 몰아서 본다. 어차피 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넷플릭스를 본다. 눈물이 나가지고 걸어갈까? 세대를 뵐 때까지 기다린다. 그 앉아서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? 아, 일단 다행이다 생각은 하겠죠? 근데 이제 갈 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. 근데 요즘 택시 어플 있잖아요. 그거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? 나 버스비도 이걸 타는데 여기서는 그거 해주지 않을까요? 안 해주나? 일정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그쵸. 네, 그러면 빨리 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처리해달라고 하고.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, 혹시? 이제 두 번째예요. 두 번째? 네. 저 같은 사람 있었어요? 얘기한 사람 두 번째. 사람. 사람. 빨리. 네. 저는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. 뭐 하면 기다릴 것 같아요? 네. 뭐 하면? 유튜브 보고,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그런 거 기다릴 것 같아요. 이제 기다려 보다가 이제 너무 오래 걸린다 하면 이제 다른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요. 덕분 사고 나기 전에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. 생각하고 걸어가요. 걸어 멀면? 엄청 멀어도 그냥 걸어가요. 거기 풍경도 보면서. 그래요? 어떻게 할 거냐고요? 기다려야죠, 뭐 어떻게. 오래 걸려서 기다릴 거예요? 응? 고속도로에서 걸어가요? 기다려야죠, 어떻게. 변호사는 걸어간다 그래. 아, 그래요? 네. 전 기다릴 것 같습니다. 버스가 고장 났고 고속도로. 난 기다린다. 몇 시간이든. 한 시간만 기다려.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? 그 다음에 저기 히치하이킹 해야지. 히치하이킹 몇 번 해봤거든. 오. 이렇게. 대박. 좋았겠다. 훈련 그 러닝 그 호수 뛰는 훈련 있었는데 힘들어서 히치하이킹 해서 몰래 이렇게. 버스에 타고 있었잖아요. 계속 기다릴 거예요? 네. 잘래요. 몇 시간 되면? 자면 되죠. 어디 가는 데요? 집 가는 데요? 저는 그냥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. 만약에 3시간? 네. 근데 3시간이면은 근데 그쪽에서 뭔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지 않나요? 걸어갈까는 좀 그렇네요. 속도에서 걸어? 아, 그래요? 네. 걸어갈 수 있다, 감사합니다. 버스를 탈 일이 없습니다. 버스 탈 일이 뭐 있어? 부담버스 부담나면 부담해서 알아서 해주시고 네가 해. 있잖아. 네. 사과하면서 차 타고 가다가 부담나면 공원에서 불러야지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차 내두고 가 그러면? 버스 탈 일이 없잖아요. 버스 탄 지 언제예요? 12년 됐네. 그걸 봐. 버스 탈 일이 없다니까? 서버로 타주시면 안 돼요? 고속도로에 고장 나는 거는 지방으로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? 놀러 갈 시간이 없어. 놀러 갈 시간이 없다니까? 일주일에 월요일 할 수 있는데 어디 놀러 가? 그렇지.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똑같이 말하고 있어. 그래서 딱히 말할 필요가 없어. 그 외에 모든 답변 하냐? 내가 정답 아니야? 맞지, 태균이? 버스 언제 타봤어? 고등학교 때 타봤어. 523번? 네, 920번. 한마디를 안 지네. 아니, 전 여기 둘 다인데, 둘 다. 처음에, 다행이다 하다가, 다행이니까 기다린 거야, 지금. 살았으니까. 제가 버스에 타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? 네. 친구야, 친구. 그럴까? 친구나 지인을 부른다. 전화해서. 야, 뭔 대답했는데, 오히려. 친구나 지인 부른다. 친구 없잖아. 저 안 할래요. 와. 너 저번 친구 없잖아. 그럼 석가 형 부르면 되겠네. EX 양석가 선배를 부른다. 바로 뛰어와 줄 것이다. 오케이. 이제는 안 받아. 오. 제 번호는 있죠? 없어. 저희 두 선배 스키모기 이릅니다. 양석가 형 번호에 멋있게 저장해 놨는데. 뭐라 저장해 놓으셨어요? 아니요, 비밀이에요. 알려줄 수 없어. 아무 생각 안 될 것 같은데.
걸어갈까? 어, 걸어갈까 이 생각 할 것 같아요. 근데 걸어갈까 거리를... 하고 진짜 걸어가요? 안 가죠. 걸어갈까 핸드폰으로 이제 얼마나 걸리는지 뭐 딱 그냥 기다리자 하면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기다려야죠. 그러다 갑자기 어? 택시나 탈까? 택시 타고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? 제가 좀 지루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 하면 이제 그때 슬슬 갈 준비를 해야죠. 어떻게든 히치하이킹 같은 거 할 수 있어요? 전 못하죠. 낯가림이 심한지라. 아니 진짜 낯가림 심하세요? 네 진짜 심해요. 그 이후에 답변은 운동 끝나고 와서 해드릴게요.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? 할 게 없으니까. 다음 거. 만약에 많이 남았으면 딴 데 히치하이킹 해야죠. 멀리 남았어. 가까우면 걸어가고 애매하면 그냥 기다릴 것 같은데 잘 것 같은데 버스.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멈춰 다행이다. 급한 볼일이 없으면 기다릴 것 같은데요. 한 30분? 30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그 이상이다 그러면 택시 타고 갈 것 같아요. 고장. 택시 부른다 어때요? 아, 일단 남은 거리를 좀 볼 것 같아요. 얼마나 남았나. 한 5만 원 언더면 네. 택시 불러서 가죠. 5만 원 이상이면? 5만 원 이상이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. 아 6만 원.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는?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. 몇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는 거예요? 그렇죠. 걸어가면 며칠이 걸리지 않아요. 오늘 못 거친다면 어떡해요? 어디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휴게소를 가서 거기서 이제 그거 해야죠. 히치하이킹 하든가 몇만 원 주고 어쨌든 데려다 주세요. 그러니까. 근데 기본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. 포테시 포테시 갑자기 멈췄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. 고속 버스는 여기서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요? 내가 뭘 안 해도 그냥 기다릴 것 같은데 딱히 큰 생각 없이 근데 화는 많이 나겠지. 나 혼자 화내고 많은 거야. 자 그런 말 못한 것 같아. 그냥 스스로 삭힐 것 같아. 뭐 해야 돼? 뭐 해야 돼? 이거 긴급 정차했는데 고장이 났잖아. 휘둘려야지 고속대까지. 걸어갈까? 걸어가는 건 아니고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멈춰도 다행. 차를 부르게 차를 부를 것 같아. 누군가 전화해서 차를 부를 것 같아. 별로 큰 거 아니네. 제가 버스 타 있는데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. 내 강림 그자. 기다려야지. 내 강림 그자. 시간 많은데. 내가 고속도로에. 네.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해결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. 지금 웃으면서 오세요. 별로 못 가는데. 제가 이게 약간 혼자 있을 때요? 아니면 뭐 가족이랑 있을 때요? 약간 혼자 있으다 치고 약간 긍정적인 편이라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멈춰서 다닌다 하면서 이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죠. 둘 다 해버리고 한 3시간 걸린다고요? 3시간 걸리면 히치하이킹 해야죠. 하실 수 있어요? 당연하죠. 저 2에 2. 어? 누군가 부르면 뭐 와주겠잖아요. 딱 오면 물어봐 주세요. 네, 제가 아, 갇혀서 부르면은 안 거냐. 아, 버스 의리를 가야 돼. 언니가 혼자 갇혔어요? 네, 계속 도는데 와줄 수 있어, 이러면. 아, 그래요? 네. 저 에바야 돼가지고. 저는 권이 형이 와달라고 하시면 저 택시로 타고 가야 돼. 가는 길에 나 좀 데려다. 그래서 네. 나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. 광주 들렸다가 고속도로로. 오. 참. 바꿔달라니까. 그렇게 가야죠. 차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. 완전히 또 가야죠. 히치를 타고라도 달려가야죠.